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험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보고 싶지 않겠지만,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총평을 해볼까요? 아, 막 궁금하고, 근데 막 무섭고, 막 이렇지. 예, 그러면 제가 진짜 간단하게, 조금 할게요, 조금만.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완전한 피드백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풀었어야 됐고, 이런 완벽한 프로파일링, 사고복기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제예요? 월요일날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 총평만 듣고 쉬어. 예, 오늘 막 해설 강의 듣고 이런 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그죠? 자, 그럼 일단 난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 국가직 9급과 어떠합니까? 자, 여러분, 사실 작년 국가직 9급하고 양상이 비슷해요? 아니, 또 달랐어. 와, 진짜 국어만큼 이렇게 매년 계속 뭔가 변화하고 있는 그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과목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 국가직 9급하고 단순히 난도만 따지자면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을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순발력이 뭐냐? 융합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만 돌려 풀었다면 처음 본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럼 난도는 작년 국가직 9급과 비슷했으나 문법 부분의 중요도는 더 낮아지고 실용적으로 쓰이는 혼동어휘. 알죠? 혼동어휘가 한글 맞춤법 혼동어휘 하나 나왔지. 단순한 혼동어휘 하나 나왔지. 그죠? 그리고 고쳐쓰기랑 섞여서 하나 나왔지. 혼동어휘가 3개 나왔어. 제가 어휘한자 알고리즘 할때 뭐라 그랬어요? 혼동어휘는 하라 그랬지. 고유어는 안 해도. 예, 하라 그랬잖아. 예, 거기서 몇개 나오는 줄 알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기출 출제 유형을 벗어난 융합 유형이 많아서 다양한 문풀 경험치를 쌓지 못했다면 낯설어서 당황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작년과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비문학과 화법을 합쳐서 10문제가 유지되고 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안 내도 문학을 또 4개는 내는 거죠. 고전 산문, 고전 시가, 현대 산문, 현대 운문. 그러니까 비문학, 화법, 그 다음에 문학을 합쳐서 14개 미만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개에서 16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가 독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득점, 안전한 몇 점까지는, 7, 80점까지는 독해가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부분이 확 줄어가지고, 이제 다 합쳐서 이제 뭐 5개, 예, 요 정도 나오게 되는 건데, 예, 5개, 6개, 뭐 이렇게 융합형까지 합치면, 자, 그 중에서 어휘 중 혼동어휘 쪽의 중요도가 높았다. 이번엔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문제 번호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법 문제 줄이면서 이렇게 규정이나 어휘랑 혼합되는 양상 보여주고 있어요. 고쳐쓰기에. 그 다음에 8번. 화법 이론 지문을 사례 추론형으로 냈죠. 그 다음에 10번. 언어학 지문을 소재로 비문학 이제 사례 추론을 냈고. 그 다음에 12번. 문법의 담화론이랑 화법 융합형.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형태론에서 품사에서 대명사, 지시대명사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화법. 대화 상황을 주고 이게 가깝냐 뭐냐 이런 식으로 화자 청자의 거리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원칭, 중칭, 근칭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문항 개수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자, 문법 규정 3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 화법 포함 10문제, 그 다음에 문학 4문제, 그 다음에 어휘 3문제였습니다. 이 중에 어휘 세 문제 중 성어 하나, 한자 하나였고요. 하나는 혼동 어휘였으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문법 규정 세 문제 중에도 혼동 어휘가 두 문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래요. 예,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지방직이 남았어요. 지방직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몇 점까지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80점까지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휘 놓으면 안 돼. 근데 지역적인 고유어 이런 거 말고 혼동 어휘 빠삭하게 해줘야겠죠? 예, 그리고 성어랑 한자어 보세요. 어려운 거안 나와.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러니까 기본서 하나만 잘 보면 되게. 네,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그리고 비문학. 자, 비문학이 제가 10개 나왔다는 얘기만 드렸는데, 자, 구조독해 쪽에서 2개가 나왔잖아요. 배치랑 배열이랑. 아, 배치랑 배열 같은 거 고질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10점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독해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가 엄청나게 긴 지문은 없었어요, 사실. 그죠? 이번에는 1단을 다 먹는 지문은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추론이라고 하는 유형하고 그리고 내용 확인이라고 하는 유형이 골고루 좀 출제가 되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구조 독해 문제 반, 그 다음에 일치 확인, 그리고 일반 추론 문제 반 정도 나왔고 사례 추론. 예, 요렇게 강조되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락은 뭐가 갈랐을까요? 당락은 구조독해와 혼동어휘가 갈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 총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 다음 카페에 보면 지방직 전략 특강에 대한 안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직에 대해서 지금 국가직 찢어버리지 마. 지금 찢고 싶을 수 있어. 참아. 아시겠죠? 왜? 여러분 이게 소중한 기록이에요.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말 샅샅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네, 자, 무료 특강 라이브에서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따가 7시에 난공TV에서 하는 더 라이브 5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출동합니다. 메가 공무원의 5과목. 네, 독수리 오영재 같네요. 자, 제가 홍일점이랍니다. 자, 제가 센터예요. 자. 아까 자리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따가 7시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